오케이, 그래서 123쪽. 오케이, appear 뭐죠? 그렇죠, 나타나다죠? 나타나다, 나타나, 이거. 그러면 사라지다는 뭐죠? 사라지다. 그렇죠, disappear 하면 되겠죠. 글씨가 막안 나타나네. 다시. disappear 하면 사라지다. 그다음에 ocean은 대양, 큰 바다죠? 대양. 비슷한 말로는 바다, sea가 있고요. 그 다음에 graceful. 그쵸, 없네요. 제목대로 왔다 갔다 하네. 우아한이죠? graceful. 우아한. 오또씨. 이걸로 그냥. 다음에 servant는 하인이죠? 하인. 그럼 주인은 뭐였더라? 주인. 그쵸. 주인. master죠. master, servant. 서로 반대말 관계. 그 다음에 traditional. 전통적인. 이거 전통적인. 그러면 traditional song 한번 보겠어요? traditional song. 전통적인 노래. 우리나라에 뭐 판소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traditional song. traditional food. 그다음에 marriage는 결혼. marriage. 결혼하다는 뭐였죠? 결혼하다. 그렇죠. 결혼하다. marry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죠. 나랑 결혼해 주세요는 뭐다? marry me 해야지. marry with me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marry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뜻이라 했죠. 그다음에 national 국가의. 그럼 national museum 뭐예요? national museum 국립박물관이라고 했죠? 그렇죠. National University는 뭐였어요?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국립대학교죠. 그렇죠? 경북대학교 이런 것들, 서울대학교 이런 것들, National University. 나라에서 세운 University 대학교죠. 그다음에 Warmly. Warmly는 뜻은 뭐고? 그렇죠. 따뜻하게 말죠. 따뜻하게, 뭐 친절하게 이런 것도 됩니다. 친절하게. 친절하게, warmly. 무슨 시죠? 그렇죠. 어찌시죠? 부사죠. warmly. 그러면 친절하게 라는 뜻일 때는 같은 말이 뭐? 그렇죠. kindly겠죠. warmly, kind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huge. 거대한이죠. 영역풀이로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very large 라고 하면 되겠죠. very large. very big, huge. 그 다음에 disappointing은 실망을 느끼느냐, 실망을 시키느냐. 실망시키는이죠. 실망한 기분이 들도록 만드는 disappointing. disappointing은 뭐로부터 왔다? 그렇죠. disappoint로부터 왔죠. disappoint의 뜻은 실망시키다죠. disappoint. 실망시키다, disappointing, 실망시키는. 그러면 실망한 감정을 느끼는 뭐죠? 실망한 감정을 느끼게 된 disappoint, 그렇죠? disappointed 되겠죠? disappointed, 실망한 감정을 느낀 disappointing, 실망한 감정을 느끼게만. 이거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ing형 형용사와 ed형 형용사라면서 잘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형편없이 재미가 없었어. 그럼 어떤 무비? Disappointing movie, disappointed movie? Disappointing movie겠죠. Disappointing movie를 보고 I was disappointed. 난 실망한 감정을 느꼈다. 그래서 ing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 어쨌든 ing가 붙었다는 얘기는 동사로부터 왔다는 얘기죠. 동사가 있는데 동사에 ing도 붙일 수 있고, 그다음에 3단 변신 disappoint, disappointed, disappointed 3단 변신하겠고, 세 번째 연습은 우리는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다음 11번 great는 인사하다 이런 뜻이죠. 인사하다, 뭐 환영하다, 맞이하다. 그렇죠? 환영하다, 맞이하다. 책에는 뭐라고 나왔더라? disappointed 뜻이? 이게?
포인트 뭐 맞이하다 환영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인사하다 되셨습니다. 예,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뭐하고 묶어 설명했습니까? 메리하고 묶어 설명했죠. 예, 둘다 똑같은 주의사항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 그녀와 결혼하다, marry her. 그녀에게 결혼하다, greet her. 그래서 greet to her, marry with her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greet는 왜 greet to her 하면 안 되느냐? 자, greet가 인사하다니까 여기다 to her로서 그녀에게 하면 될것 같은데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greet는 그냥 인사하다가 아니고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라는 뜻으로 to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전치사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메리도 똑같이 그냥 결혼하다가 아니고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다 with 같은 녀석 집어넣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sure네요. sure는 뭐죠? 해안가 이런 뜻이죠. 해안가, 물가. 그렇죠? 그럼 B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이 뭡니까? 그렇죠, beach죠. 아, sure. 물가를 shore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ocean하고 누가 만나는 지점? ocean과 land가 만나는 지점이겠죠, 그렇죠? 랜드가 땅이니까 오션과 랜드가 만나는 지점을 보고 뭐라 그런다? Shore, beach라고 얘기한다. 다음, exciting은 신나는, 흥분되는, 흥분시키는 이런 뜻이죠. 흥분시키는. 마찬가지, exciting이란 녀석은 누구로부터 왔다? excite로부터 왔고, excite의 뜻은 뭐겠다? 신나게 만들다, 흥분시키다 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excite가 exciting이 된다는 얘기는 excite가 하다시니까 3단변신 excite, excited, excited 세 번째 excited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excited 세 번째 녀석의 뜻은 흥분을 느끼는, 신이 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무비를 보고 I watched an exciting movie, excited movie, exciting movie를 보고 I was excited, 신이 났다 이런 얘기죠. 요 대들은 숙제고 클래스판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방법 모르겠으니까 얘기할 거고. 그럼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은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쪽. 교과서 사과야 사과. 그 다음에 14번 어떻게 읽고? destiny죠. destiny 뜻은 운명이죠. 운명. 그러니까 destiny 운명. 자, 그러니까 destiny는 운명인데 언제 일어날 사건이죠? Something will happen in the past, present, future. 언제 일어날 사건이죠? 언제 일어날 사건이에요? future에 일어날 사건이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죠. 그 다음에 change 할수 있어요? change 할수 없어요? 그래서 unchangeable 하겠죠. 그쵸? unchangeable. 그러니까 destiny는 changeable 한 thing이다. unchangeable 한 thing이다. 그래서 something unchangeable t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됐습니다. 영영풀이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magical. magical은 일단 뜻은 마법의 이런 뜻이죠. 풍사는 무슨 시?
어떤 시계죠? 그쵸? 형용사죠. magical cat. 뭐, 마법을 부리는 고양이. 어떤 cat? magical cat. 이렇게 쓰겠죠. 16번. a lot. 뭡니까? a lot. 만은입니까? 만입니까? 많이죠, 많이. 그쵸? 이건 무슨 시죠? 그쵸? 어찌시죠? 부사죠. thanks a lot. 하면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선생님이 a lot하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한 거 뭡니까? a lot of죠. a lot of. a lot은 많이고, a lot of는 많은이죠. 어떤 시죠? a lot of books, a lot of time. 뭐 이런 식으로 쓰죠. a lot은 많이, a lot of는 많은. 시가 다릅니다. 뭐 a lot of 뒤에는 명사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a lot of time, a lot of books. 그다음에 thanks a lot, 많이 고맙다. 많은 고맙다가 있죠. 그다음에 17번 set off는 그렇죠. 출발하다, 나서다 하는 뜻이죠. set off. 그러면 비슷한 말은 D로 시작하는 뭐가 있었다? Depart가 있죠? 맞습니까? Depart. Depart도 똑같이 출발하다. 그럼 반대말은 도착하다 A로 시작하는 그렇죠? Arrive가 반대말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빨리 많히 익히고 싶으면 반대말 같은 말인 것들 Synonym, Antonym, Treacherous라고 그러는데요. Treacherous를 익혀야 되겠다. Setup 같은 말은 Depart, 반대말은 Arrive. 18번 Pour Down입니다. 얘는 Pour Down이 아니고 뭐라고? Pour Down. Pour Down의 뜻은 퍼붓다죠. 그쵸? 퍼붓다. 뭐 쏟아져 내리다 이런 뜻이죠. 쏟아져 내리다. Pour Down. 그러니까 heavy rain poured down 한번 보겠어요. heavy rain poured down heavy rain poured down heavy rain poured down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이런 뜻이죠. heavy rain poured down 됐습니까? 쏟아붓다. 그다음에 지금은 수거네요. 19번부터는 be worried about은 무엇무엇에 대해 걱정하다. 무엇에 대하여 걱정하다. 그럼 don't be worried about me 뭐야? don't be worried about me 내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겠죠. don't be worried about me. 그 다음에 be worried about 같은 말은 수업 시간에 가르쳤는데 뭐였더라? 글쎄요. worry about이었죠. worry about 또 무엇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worry don't worry about me 해도 되는 거죠. don't worry about me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 don't be worried about me don't worry about me 워리가 하다시죠. 하다시고 3단변신을 worry, worried, worried 하고 이 녀석은 세 번째 녀석인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붙였으니까 걱정하다. be worried가 걱정하다고요. about은 무엇무엇에 대하여. 그 다음 be different from은 뭐뭐와는 뭐뭐와는 다르다죠. 나는 너랑 달라. 난 너랑 달라. I am different from you 하면 되겠죠. 난 너랑 다르다. I am different from you. 그니까, I am different from you. I am different from my father. I am different from my mother. 엄마, 아빠랑 달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B. 파도가 뭐였더라? 그렇죠. wave죠. wave에서 또 다른 뜻은? 하다시로, 손을 뭐 하다, 흔들다라는 뜻도 있다 했죠. 손 흔들다. wave 이외에도 뭐 파동, 파장 이런 뜻도 있고요. 물결, 파도, 손을 흔들다. 박물관, 미술관은 뮤지엄이죠. 뮤지엄. 그러면 국립박물관, 국가의 박물관, 내셔널 뮤지엄이겠죠. 그렇죠? 내셔널 뮤지엄. 그다음 도착하다. arrive죠. 반대말은 D로 시작하는 그렇죠. depart 하고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는 set off 이런 것들이 출발하다, depart, set up, arrive 도착하다. 그다음 공주는 뭐예요? 공주 princess죠. princess. 왕자는 뭐예요? prince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냥 결혼하다라고 익히지 말자 그랬습니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였습니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가 뭡니까? Marry죠, marry. 아, Mary의 명사형. 다시 말해, 결혼이란 뜻을 가진 녀석은 뭐였더라? Marriage죠. Marry 동사, marriage 명사. 그다음 믿다, B로 시작하는 그렇죠, believe죠, believe. T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 그렇죠, trust. Believe, trust 비슷한 말. 그다음 심한 비 그렇죠, 아까 나왔었죠, heavy rain. 여기에 heavy가 무거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심한이라는 뜻도 있다 했죠. 여기서 심한이라는 뜻입니다. heavy rain. 그다음 곧 머지않아 곧 soon이죠. 곧 soon. 난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 last weekend. 그다음 행복하게는 무슨 시예요? 행복하게는 그렇죠. 어찌시죠? 부사죠. 그러니까 happy가 아니고 뭐다? happily 해야 되겠죠. happily.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었어요.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You look happy죠. 그때는 you look happy는 you are happy하고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you look happily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뜻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 형용사라고 했죠. look happy, smell good. 그 다음 여왕 왕비는 queen이죠, queen. 그 다음에 남자는 queen의 남자형 명사는 뭐? king이죠. 그 다음에 왕국은 그렇죠, kingdom이죠, kingdom. 네, 그 다음에 걱정하다 worry죠, 걱정하다 worry.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 그러면 worry about이나 be worried about 이런 거 하면 되겠고요. worry도 동사니까 3단변신 할 거고요. worry, worried, worried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다. 자, 얘는 3단변신까지 가져야 되겠죠? win, won, won.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사과죠. lesson 4. 사과의 주요 문법이 뭐였더라? 무슨 시제? 과거 시제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학년 마치고 나서 불규칙 동사라고 외웠던 것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인상적인 감명 깊은 그렇죠, impressive 그렇죠, impressive. 오케이. impressive는 형용사형이죠. 동사형이 뭐였더라? 동사 형태는 뭐였더라? impress였죠, impress. impress의 뜻은 감동을 주다죠, 감동을 주다. impress. 명사형은 인상, 감동은 뭐였더라? impression이었죠. 인상, 감동, impression. 감동을 주다, impress. 감동적인, 인상적인, 감명 깊은, impressive. 맞습니까? 그럼 뭐, 감명 깊은 영화, impressive movie, impressive book, impressive music, impressive song.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에 올라타다 get on, 뭐뭐에서 내리다 get off 였죠. 그러니까 get on, get off. 오케이. 이거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하나 얘기했는데요. 뭐뭐를 착용하다 입다는 뭐였습니까? 뭐뭐를 착용하다 입다 put on이죠. 그렇죠? 그럼 얘 반대말 뭐뭐를 벗다 take off였죠. put off가 아니고. 그러니까 get on, get off는 서로 반대말이 맞습니다. 타다 get on, 내리다 get off. 하지만 put on, 입다, 벗다 take off였어요. take off your shoes. 신발 벗으세요 이 말이죠. take off, put on. 근데 put off도 있다 했습니다. put off.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put off의 뜻은 불을 끄다였죠. 불을 끄다. put off, put off the fire. 불을 끄다. 네, 수고네요. 뭐 여기서부터 수고가 시작됐네요. 뭐뭐에 타다 get on. 첫눈에 그렇죠. at first sight. at first sight. 그럼 sight의 뜻은 시야, 봄,
보는 것, 이 말이죠. 보는 거. 스프링 말고요. 보는 거. 사이트. 얘는 명사죠. apple site. 사이트의 동사형은 뭐게요? 사이트의 동사형은 C겠죠. 보다 C. 보다 C. 그 다음에 C의 명사형 사이트. 첫눈에 apple site. 그 다음,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wait for. wait가, 그러니까 지금 뭐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냐, 하면 되냐 하면, very하고, 그 다음에 great. 그 다음에 wait는 뭔가 좀 다릅니다. 나랑 결혼해주세요. marry me였죠. 그쵸? 그녀에게 인사하다. greet her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marry with라든지 greet to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marry나 greet는 타동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 뒤에 전치사 같은 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전치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marry with이 아니고 marry, greet to가 아니고 greet. 웨이트가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메리가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하지만 웨이트는 웨이트의 뜻이 그냥 기다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뒤에 누구누구를 기다린다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다려준다. 나좀 기다려주세요는 뭐겠다 그러면 나좀 기다려주세요. Wait for me 하면 되겠죠. Wait me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학교 선생님들은 메리하고 그리트는 타동사인데 웨이트는 자동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헤이, 학교 가다가 뭐죠? 학교 가다가. Go school입니까? Go to school입니까? Go to school이죠? 그러면 go는 marry 같은 애예요? wait 같은 애예요? 그렇죠. wait 같은 애죠. 그니까? 그 다음에 arrive. 우리가 몇번 연습해 봤는데, 구미에 도착하다. arrive 구미입니까? arrive in 구미입니까? arrive in 구미 해야 되죠. 그럼 arrive는 marry 같은 애예요? wait 같은 애예요? 그쵸? wait 같은 애죠. 그쵸? 뭐가 있어야지 뒤에 뭔가를 더 붙일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visit 한번 얘기해볼까? visit. visit의 뜻은 방문하다죠. 그쵸? 그럼 한국을 방문하다. visit to Korea입니까? visit Korea입니까? visit Korea도 그쵸? 그쵸? 그럼 visit은 marry 같은 애예요? wait 같은 애예요? marry 같은 애란 말이죠. 아, 왜? 자,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없어, 우리말에는. 대신 조사가 있죠. 뭐, 은느니가, 뭐, 뭐뭐에,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 학교라는 말과 학교에라는 말은 좀 쓰임새가 다르죠? 학교는 그냥 이름인데 학교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죠. What에 대한 대답이. 그쵸? A라는 말을 붙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구미에가 다르듯이.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조사가 있고 대신에 영어에는 전치사라는 게 있고 우리는 전치사를 안 쓰다 보니까 왜 marry me고 marry with me 하면 왜 틀리고 그 다음에 wait me 하면 틀리고 wait for me 하면 왜 맞는지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사과를 수업하면서 어떤 선생님들은 자동사니 타동사니 이런 거 설명하실 수도 있고요. 전치사가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학교 선생님들마다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 타동사 이런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요. 여러분들 뭐 자동사 타동사 해봤자 뭔 소린지 잘 모르겠잖아. 그쵸? 그래서 marry는 내 안에 wish이 있다 이겁니다. marry with me 하면 안 되고 marry me. 그다음 그냥 사랑에 빠지다부터 볼까요? 그냥 사랑에 빠지다는 뭡니까? 사랑 속으로 떨어지는 건가? fall in love이죠. fall in love. 근데 누구누구와라는 말을 넣고 싶으면 전치사 뭘 붙이면 됩니까? with 붙여서 fall in love with 하면 되겠죠. fall in love with. 그 다음에 fall 어차피 나온 김에 fall의 3단변신 fall, fell. 그렇죠. fall, fell, fallen. 알고 있죠. fall, fell, fallen. fall in love with. fell in love with. 예, 그 다음에 가라앉다, 진정하다는 뭐죠? 응? 안 들리네. Calm down입니까? 그렇죠. Calm down. Calm down은 보통 진정해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진정하렴. Calm down. 제가 사과에 나올 단어들 쭉 익혀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뭐 단어 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해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도 숙제였죠. 그래서 그레이스 이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중에 여러분들이 어휘 확장이라면서 숙제 준거 중에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analogies라고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딱 띄워놨으니까 grace하고 graceful 딱 띄워놨으니까 grace가 뭐예요? grace 우아함이죠. 우아함. 그렇죠. graceful은 우아한이죠. 뭐하고 뭐를 짝 지어놓은 겁니까? 명사와 형용사를 짝 지어놨죠? 그렇죠. 그럼 tradition은 뭐예요? tradition. 그렇죠. tradition 전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명사죠. 무엇, 우아함, 무엇, 전통. 그러면 전통이란 말에 여기가 형용사 되고 싶으면 우리말 뜻은 뭐? 전통적인이 될 거고, 전통적인은 영어로 뭡니까? 그렇죠. tradition, no. 하면 되겠죠. tradition. 그다음에 2번. Asian이네요. Asian students are very, 그렇죠. different. 런트죠. different. 아이고, 이상하게 써졌네. 메모리가 빨리네. Asian students are very different from American students. 안 되겠죠. 뭐를 좀 꺼야 되나 보다. 얘가 메모리가 딸리는 거 보니까. 뭐좀 닫고, 뭐 닫고. Different from American students. 그래서 무슨 수고였다? Be different from. 그래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문장의 뜻은 아시아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 말이죠. Asian students are very different from American students. 근데 differ가 나왔는데요. differ도 알아둬야 돼요. differ. differ는 동사입니다. 동사로서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다른 점을 발견하는 게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differ는 명사, 아니 동사형. different는 형용사형.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many people are worried about air pollution이죠. Many people are worried about. 그래서 이번에는 be worried about이라는 수거가 이렇게 쓰인다는 얘기죠. be worried about의 뜻은 무엇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고요? pollution이 뭐예요? pollution. 공해죠, 공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공기 오염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Many people are worried about. 그다음에 are worried 부분을 어떻게 바꿔도 된다? 동사 뭐로 처리해야 된다? worry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아니면 worries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many people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요 형태 쓰면 되겠죠. many people worry about air pollution 해도 똑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그다음 이번엔 영영풀입니다. 1번이네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Country without king or queen이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얘는 당연히 킹덤이겠죠. 킹덤. Country가 뭡니까? Country. 나라, 국가였죠? 그렇죠. 나라, 국가. 나라, 국가. 이런 뜻도 있고 또 city의 반대말이 되기도 한다 했죠. 무슨 뜻도 있다. Country의 또 다른 뜻. 시골이란 뜻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라 국가란 뜻일 때 컨트리의 같은 말이 뭡니까? 뭡니까? 네이션이 있다 했죠? 네이션도 나라 국가죠. 네이션의 형용사형이 뭡니까? 네이션의 형용사형 내셔널이고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주의사항 A의 발음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그렇죠? 자, 위에 거는 어떻게 읽고? nation. 그래서 A가 무슨 발음이다? A 발음이죠. 하지만 얘는 어떻게 읽는다? national. A가 E 발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기다가 A에다 밑줄 쳐놓고 이 A하고 발음이 똑같은 A가 들어있는 단어를 고르세요. 아니면 national 해갖고 여기다가 밑줄 A에다 밑줄 걸고 이 A하고 발음이 같은 A가 들어있는 단어를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했죠. 할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영역풀이 읽어볼까요? To become the husband or wife of someone. 그래서 husband가 뭐예요? husband. 남편이죠. become 되다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사람의 남편 또는 아내가 되는 것은 뭐 하답니까? 뭐 하다? marry 결혼하다겠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become the husband or wife of someone 하겠죠. 여기에 become이라는 하다시 왔으니까 여기도 하다시를 써야 되겠죠. 계속해서 words in context죠 이번엔 이런 걸 보고 words in context랍니다. 그러니까 문장 속에 있는 단어. 난 믿지 않습니다. I don't believe in 운명. 그렇죠. I don't believe in destiny. 네, 안 되겠죠. 중간고사 잘 쳤어? 재밌었어? 중간고사. 중간고사 범위 어디까지 했어? 자, 2과 했지, 2과. 2과까지 했지. 3과 들어갔어? 3과도 들어갔어? 기말고사 범위 나오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I don't believe in destin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그 왕은 무엇을 많은 신하와 군사들을 뭐 했었다?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왕은 가지고 있었다? The king had. 많은 신하와 군사들을 many, 그렇죠. Many servants and soldiers. 안 되겠죠. The king had many servants and soldiers. 오케이. 그래서 servant는 하인이나 신하를 servant라고 하죠. man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이렇게 와야 되겠죠. The king had many servants and soldiers. 그래서 100점. 분명. 몇 점? 몰라. 근데 잘 쳤는데 어떻게 알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우리 팀은 무엇을 그 축구 시합을 뭐 했었다? 이겼었다. 시제는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Our team won. 무엇을 the soccer game, won the soccer game 하면 되죠. Our team win 하면 안 되겠습니다. Our team won the soccer game.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폭우가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이 보이죠? 일주일 동안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영어로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네요. 얼마나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폭우가 how long 동안 일주일 동안 뭐 했다? 퍼부었다. 시제는 과거도 또 그렇죠? 그래서 폭우가 퍼부었습니다. The heavy rain poured down. 자, 일주일 동안 이 표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for a week. Heavy rain poured down for a week. 네, 이렇게 해서 words in context들 쭉 봤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딸려요. 오케이.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보기에서 골라서 번호를 쓰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boy has magical powers. 누가 뭐 한다? 그 남자애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마법의 힘을 말이죠. The boy has magical powers.
오케이, 좀 이따 magical power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그다음 아니면 뭐, 그 다음에 또 더보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2번, Picasso's paintings are very impressive. 피카소가 누군지는 알죠? 그렇죠. 그래서 impressive의 뜻은 몇 번? 7번이죠.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은 매우 어떻다? 인상적이다 말이죠. Picasso's paintings are very impressive. 예, impressive란 대답 듣고 싶어요. 일단 뭐라고 부를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에 The book is exciting from beginning to end네요. The book is exciting from beginning to end. 그 책이 어떻다? 그 책이 어떻다? 재미있다, 신난다. 책이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들겠어요? 책이 어떤 기분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어떤 기분이 들도록 만드니까 여기에 무슨 형? 무슨 형 형용사? ing형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excited가 아니고 exciting이죠. The book is exciting. 그다음 from beginning to end는 뭔 뜻인 것 같아요? From beginning to end. 그렇죠. 시작부터 끝까지죠.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 excit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지. 뭐 impressive 무슨 시고 exciting 무슨 시인지 알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다 아시죠? 그 다음 4번 요 부분 어떻게 읽어야 되지? 뭐라고 읽어야 되죠? March 1st죠, 그쵸? March 1st의 뜻은 3월 1일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March 1st is a national holiday 하면 3월 1일은 뭐다? 국가의 휴일이다. 국경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3월 1일은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뜻은 국가의란 뜻이죠. 그래서 on national holiday란 대답 듣고 싶어요. national holi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지? 그럼 돌아가서 1번 magical power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성빈아 뭐라고 물어볼래? 그쵸. What does the boy hav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 소년은 무엇을 갖고 있니? What does the boy have? 또는 뭐 매지컬이란 대답을 놓고 싶으면 What kind of power?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어떤 종류의 힘을? What kind of power does the boy have? 하면 되겠죠. What kind of power does the boy have? He has magical powers. 물 마시고, 아이고. 그럼 impressive라 대답 듣고 싶어. 이강아 뭐라고 물어볼래? 피카소의 그림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말로 피카소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How are Picasso's paintings? 하면 되겠죠. 피카소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How are Picasso's paintings? Picasso's paintings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렇죠. How are they죠? How are they? 그것들 어때? They are very expensive, impressive. 수민아, excit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How is the book from beginning to end? 하면 되겠죠.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니? It is very exciting. 오케이. 그 다음에, on national holiday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성빈아, 뭐라고 물어볼래? 그래서, what is March 1st? 3월 1일이 뭔데? It is a national holiday. 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것은 했네요. 그래서 일단 읽어보면 누가 뭐 한대요? She set up 반대죠. 그렇죠? For Toronto.
at around 10 this morning.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자, 쉬인데 여기에 이렇게 S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She said so. 3인칭 단수 여러분 배웠죠? 그렇지. 3인칭 단수니까 동사는 S나 ES 붙여줘야 된다. 그쵸? 이거 책이 잘못됐죠? 그쵸? She said so.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아닙니까? 자, set에서 어떤 변신? 그쵸? set이죠. 그럼 이 set은 몇 번째 녀석이에요? 두 번째 녀석이죠. 그 말은 이게 무슨 시제다라고 여러분들 방금 얘기한 겁니까? 이건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She set off. She set off. Set off의 뜻은 그렇죠. 출발하다죠. 과거에니까 출발했었다는 거예요. She set off. For Toronto는 어떻게 썼나요? For Toronto. 토론토를 향해서 있는 겁니다. 토론토. 그러니까 토론토가 아닌 토론토는 뭐 캐나다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그녀는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출발했는데요?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Where에 대한 대답. Toronto만 있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인데 for가 붙으니까 where, 어디로 Toronto를 향해서 At around 10 this morning 뭔 뜻이에요? At around 10 this morning 오늘 아침 10시쯤 이 말이죠. 오늘 아침 10시쯤 At around 10 this morn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 around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대략이란 뜻이죠. 그렇죠. 뭐 주변에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대략이죠. 그러면 around가 대략이란 뜻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게 같은 말이 뭐였더라? 그렇죠. about이었죠. at about. about도 뭐뭐에 대하여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대략이란 뜻도 있죠. at about 10 this morning. 여기 있는 for 전치사, at 전치사죠. 그러니까 for가 붙으니까 what이 where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at이 붙으니까 마찬가지 what이 뭐로 바뀌고 있습니까? when으로 바뀌고 있죠. 전치사가 하는 짓이 이런 짓입니다. what에 대한 대답. 전치사는 앞에 놓는 전치사. 이거 한자인데요. 앞전자에 놓을 치자야. 앞에 놓는 말이다 이겁니다. 뭐에 앞에 놓는 말이다? 무슨 시에 앞에 놓는 말이다? 명사 앞에 놓는 말이다.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줍니다. 얘는 이 경우에 where가 됐고 이 경우에는 at이 붙어서 when으로 바뀌었죠. 언제? at around 10 this morning. 그러면 set up가 출발했다는 뜻이니까 여기 출발했다 같은 말은 she started 하면 되겠죠. 그렇죠? she started.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좀더 어려운 말 She, 그렇죠. Departed, 그렇죠. She departed for Toronto around 10 this morning.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필기는 필요한 사람들은 하겠죠. 알아서. 그다음에 the land along the edge of an area of water 이러네요. 일단 단어부터 볼까요? Along이 뭐였대? Along 전치사인데. 뭐였습니까? along 무엇을 따라서죠. 무엇을 따라서 여러분도 alone하고 헷갈리는 애들 많은데 alone은 혼자죠. 혼자 along 무엇을 따라서 그 다음에 edge는 뭐예요? edge 가장자리죠. 가장자리 edge의 반대말은 엣지의 반대말은 센터죠. 그렇죠? 그다음에 area는 뭐예요? area 지역이나 영역, 구역 이런 뜻이죠. 지역, 영역, 구역, area. 답은 뭐 쉬워입니다. 왜 쇼로네야? The land 뭐래요? 일단은 뭐라 해야 돼요? 땅이죠. 땅. 그렇죠? 땅은 땅인데 뭘 따라 있는 땅? Along the edge 가장자리를 따라서. 그렇죠? 뭐의 가장자리? 물이 있는 지역의 말이죠. Of an area of water 물이 있는 지역의 가장자리를 쭉 따라서 나 있는 어떤 붙어 있는 땅을 보고는 해안가, 물가, shore. shore 비슷한 말이 뭐였더라? 비치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휘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서 풀이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더 시험 문제로 나오겠죠. 잘 복습도 하시고요. 그때 선생님이 설명했는 거 필기가 안 되어 있거나 모르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온 학생도 있고 결석하는 학생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거에 한 일은 가장 핵심적인 게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뭐 했었는데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Did you do anything? Did가 do의 과거여니까 What did you do? 그럼 뭐 했었니가 되겠죠. 그래서 팝 퀴즈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발음해 고쳐라. A가 뭐래요? A가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랬더니 B가 I went to the park with my family 이러네요. 그랬더니 A가 또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Did you ride a bike? 그랬죠. 그랬더니 뭐래요? No? It was exciting. 그런 다음에 I had a good time.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어색한지 봅시다. 일단 A가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했냐 그러죠. 그렇죠? 어제 뭐 했니?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공원에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원에 갔다라고 무슨 시제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I went to the park with my family는 이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 went를 어떻게 went가 어떻게 돼 있으면 went가 go가 되어 있으면 그건 절대로 안 되죠. I go to the park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겠죠? 과거에 뭐 했니?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공원에 갔었어요 라고 얘기하죠. I go to the park. I went to the park 가족과 함께 with my family. 그 다음에 Did you ride a bike? 넌뭐 했니? 라고 물어봅니까? 너 자전거 탔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Did you ride a bike? 예, ride의 3등 맨션 다 기억나시죠? 그쵸? 기억나시죠? 그쵸? 우리가 그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Did you ride a bike 부분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Did you 뒤에 동사의 무슨 형? 원형이니까 맞죠. Did you ride a bike? 그러니까 과거에 자전거 탔었니? 라고 물어볼 때는 Did you ride?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탔대요? 안 탔대요? 안 탔대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것은 어땠대요? 신났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래서 안 탔다고 해놓고 신났다 그러고 있죠. 그러고 나서 난뭐 했대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딱콕 집어서 어디가 이상합니까? 노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럼 노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노를 예스로 고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스 뒤에 생략된 말 예스 Did you ride a bike? 라고 물었잖아요. 그렇죠? 너 자전거 탔니? 그러니까 나는 탔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스 예스 I did. 맞죠? Yes, I did. It was exciting. 됐습니까? 그쵸? 그럼 it은 뭐 대신 왔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쵸? It was exciting. 뜻은 그것은 신났어 이 말이죠. 그쵸? It was exciting. 자, 그래서 일단 ride에 대해서 아까 물어봤던 거. ride의 3단 변신. 그쵸? ride, road, ridden 다 기억나시죠? ride, road, ridden 됐습니까? 타다, 탔었다, 탑승된 ride, road, ridden 자, 이거랑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던 게 있는데 기억나시죠? 혹시 이렇게 생긴 애도 여러분들 외웠잖아요 rise죠 rise의 뜻은 뭐예요? 뜻은 rise의 뜻은 뭐 하다? 올라가다였죠? 그쵸? 그럼 rise의 3단 변신은 뭐였더라? rise, rose, 그쵸? rise, rose, risen이었죠. 이거 장미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장미도 되지만 rise의 과거형도 된다 이거. rise, rose, risen, rise, rose, risen, risen. 잘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선생님이 이걸 왜 했느냐? Ride, road, ridden 왜 했느냐? Yes, I did가 있네요. Yes, I did. 이 did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 그러죠? 나는 했었어. 그러면 did는 뭐 대신 왔어요? Yes, I. Yes, I. Yes, I rode a
bike 대신 오는 거죠. Yes, I rode a bike. 그래, 자전거 탔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 it was exciting. 그럼 it은 우리말로 뭐 대신 왔어? 그렇죠. 자전거 타기 대신 왔죠. 자전거 타기.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자전거 타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자전거 타다를 자전거 타기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그렇죠?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기, to ride a bike 또는 riding a bike.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Riding a bike was exciting. 또는 to ride a bike was exciting 해도 되겠죠. 자, 학교 시험 문제에서 또 많이 출제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자, 얘는 yes로 이렇게 해놨어요. 얘는 yes로 해놨는데 여기에 it 대신에 만약에 뭐가 왔다? I가 왔다 칩시다. 그렇죠? 그럼 I was exciting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I was exciting은 뭔 뜻이야? 내가 사람들을 신나게 해줬었다 이 뜻이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감정을 들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자전거를 타고 어떤 감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되었죠. 그럼 만약에 it이 아니고 I였으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 I was, 그렇죠, I was excited가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많이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 선생님이 쭉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내용은 과거의 한 일을 묻고 답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시제 의문문과 과거시제 평소문에 대한 문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 했었니? 자, 여기에 이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장난칠 수 있겠다? What do you do? 안 되죠. 그렇죠? What did you do? 해야 되겠죠. 언제 있는 겁니까? Yesterday라는 과거의 문법이니까 What do you do? 하는 거? What did you do? 그 다음 두 번째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가족과 함께 동물에 갔던 행동은 언제 하는 행동입니까? Yesterday라는 과거의 행동이니까 여기에 I go라고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당연히 go의 과거는 I went to the park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요 부분에 대해서 장난을 칠 수 있겠죠. Did you ride a bike 대신에 뭐라고 하든지 Do you ride a bike 한다든지 또는 Did you rode a bike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did you 뒤에 동사 원형이 과거의 질문이죠. 그렇죠? 여기도 did you 뒤에 동사 원형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 it 대신에 뭘 써놓고 장난친다? I를 써놓고 장난친다. I was excited. 난 신났었다죠. It was exciting. 얘는 it은 뭐 대신 왔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신나게 만드는 이죠. 그렇죠? 자전거 타기가 신나는 걸 느끼겠어요. 신나게 만들어 주겠어요. 신나게 만들어니까 ing였어야 되는 거. 하지만 I로 바꿨을 때 나는 신났었다니까 I was excited 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뭐 이 부분도 장난칠 수 있겠죠. 어차피 이제 사과의 주요한 문법이 시제니까 I had a good time 대신에 뭐라고 할 수도 있다? I have a good time 하면 틀렸죠. 과거에 했던 일이니까 have의 과거형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고 그 중에 no를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감 묻고 답하기입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영화 보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니? How did you like the movie? How did you like the movie? 그리고 How was the movie? Did you enjoy the movie? Was the movie fun?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평가 묻기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화 파키지에서 A가 뭐라 그래요? How did you like the new restaurant?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니죠? 그죠? How did you like the new restaurant? 그 새 식당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니? 그랬더니 어쩌구저쩌구라 그럽니다. 그죠? 어쩌구저쩌구 그래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The food was very delicious. 그러니까 음식이 매우 맛있었대죠? 음식이 맛있었으면 식당이 마음에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그렇죠? 시제는 무슨 시제로 마음에 들었어? 그렇죠? 여기에 물어본 게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마음에 드는 것도 무슨 시제라야 돼? 과거 시제라야 되겠죠? 그럼 난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I liked it. 그렇죠? 여기다가 뭐 많이라는 말을 넣어서 강조할 수도 있겠죠? 난 그게 엄청 마음에 들었어. I liked it a lot. Very much.
그렇죠? 맞습니까? 또는 liked 대신에 liked 더 강조하고 싶으면 나는 엄청 마음에 들었어. liked 대신에 얘를 써도 되겠죠. 나는 엄청 마음에 들었다. I loved it. 이런 것도 되겠죠. I loved it. I liked it a lot. The food was very delicious.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참 미안 넘기기 전에 그럼 how did you like the new restaurant?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새 식당 어땠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새 식당 어땠었니? 그거 어땠었니? 그 식당 어땠어? 그거 어땠어? How was it? 이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그 식당 어땠었니? How was the new restaurant? 그래도 되겠고 또 너는 그 새 식당을 즐겼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너는 새 식당을 즐겼었니? Did you enjoy the new restaurant? 똑같은 표현이라고 또. 자,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유형의 문제는 뭐가 가능하냐. 여기 How did you like the new restaurant?에다가 딱 밑줄 쳐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의 경우도 있습니다. So, how did you like the new restaurant?은 How was the new restaurant? 또는 Did you enjoy the new restaurant? 같은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Are you following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대화입니다. 가요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그래서 뭐, 1번 보니까 A가 니가 그 그림 그렸냐고 묻는 것 같아. 그쵸? 니가 그 그림 그렸냐? 그랬더니, 그렸대요? 안 그렸대요? 안 그렸대죠? 그쵸? 자기가 안 그리고 누가 그렸답니까? My sister가 그렸대죠. 나의 누이가 그렸다 이래죠. 그러면 너는 그 그림 그렸니?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Did you draw the picture? 해야 되겠죠. Did you draw the picture?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안 그렸어. No, I didn't. 좀 이따가 No, I didn't 뒤에 생략된 말이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No, I didn't.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My sister drew the picture. Sister가 그렸어. 그렇습니까? 언제 한 일을 묻고 있습니까? 과거에 한 일을 묻고 있죠. 과거에 한 일을 물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뭐? Did you 뒤에 동사에 원형이죠. Did you draw the picture? No, I didn't. My sister drew it. 그 다음 2번 대화 보니까 뭐 노래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그 노래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니? 라고 뭐 묻기? 평가 묻기죠. 그렇죠. 노래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니? 그랬더니 마음에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그렇죠. 마음에 들었대죠. 그냥 마음에 들었답니까? 어찌 마음에 들었답니까? 어찌 마음에 들었다? 많이 마음에 들었대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노래가 어땠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되겠다? 그렇죠. How did you like the song? 좀 이따가 How did you like the song?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How did you like the song? 뭐 그 노래 어땠어? 이래 물어봐도 되죠. 그렇죠. 그럼 너 그 노래를 즐겼었니? 뭐 이래 물어봐도 되고요. 그렇습니까? I liked the song. The song 대신 왔네요. I liked the song a lot. 오케이. 그래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Did you draw the picture? No, I didn't. 뒤에 생각된 말? No, I didn't draw the picture. 그렇죠. Didn't 뒤에도 마찬가지 동사에 원형이 와야 되겠죠. No, I didn't draw it. 하면 되겠죠. No, I didn't draw it. 아, 이거 보고 무슨 Didn't draw를 보고 무슨 시제 무슨 문 과거 시제 부정문이라고 그러죠. Didn't 뒤에 동사에 원형. No, I didn't draw it. 예, 그 다음에 How did you like the song? 그 노래 얼마나 마음에 들었니?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How was the song? 해도 되겠죠. 그 노래 어땠었니? How was the song? 또는 그렇죠. Did you enjoy the song?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평가 묶기죠. 노래가 어땠었니? 그러니까 오케이. 또는 뭐 Was the song good? 이래도 되겠죠. Was the song good? 그 노래 좋았었어? Yeah, I liked it a lot. 오케이. 그 다음 B 배열하기네요. 그렇죠. 뭐 The concert도 보이고 Was도 보이고 How도 보이는데 이어가지고 만들고 싶은 말은 뭐 그 콘서트 어땠었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콘서트 어땠었니? How was the concert? So, how was the concert? Was the concert? 좀 이따가 How was the concert?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was는 뭐에 무슨 형?
워드는 뭐에 무슨 형? is의 과거형이죠. 그렇죠. 콘서트가 지금 하는 콘서트의 평가를 묻는 겁니까? 옛날에 또 옛날에 하고 지금은 하지 않는 저 콘서트에 대해서 묻는 겁니까? 과거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how is the concert 하면 안 되겠습니다. how was the concert 해야 되겠죠.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렇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보이네요. 뭐 did도 보이고, day도 보이고, last night도 보이고, what도 보이고, do도 보이는데 이강아, 이거 가지고 무슨 말 만들라는 것 같아? 우리말로 자, 무슨 말만 할 것 같은지 미리 생각해 두시고요. 누가 질문할 테니까 무슨 말 만들라는 것 같아? 우리말로 무슨 말 만들라는 것 같아? 저는 모르겠습니까? 네, 수민이 생각하기에 무슨 말 만들라는 것 같아, 우리말로. 그렇죠. 그들은 지난밤에, 그들은 어젯밤에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죠. 그렇죠? 누구는 그들은 언제 어젯밤에 무엇을 뭐 했니 이거 만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그들은 했니 이렇게 시작되죠. 그렇죠? 무엇을 그들은 했니? 그렇죠. 무엇을 what 그들은 했었니? Did they do? What did they do? What did they do? 언제? Last night. What did they do last night?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 뭐 할 거냐? 그들은 쇼핑하러 갔었어. 뭐 하러 가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들은 쇼핑하러 갔었어라고 좀 전 대답을 드렸습니다. 뭐 하러 가다는 어떻게 한다라고 앞에 했었죠. What did they do last night? 그들은 쇼핑하러 갔었어. 다음 계속해서 3번 You did her by present birthday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 갖고 무슨 우리말로 무슨 말 만들라는 것 같아? 너는 그녀의 생일 선물을 샀었니? 오케이. 그러면 너는 그녀의 생일 선물을 뭐했니? 샀니? 그러면 너는 샀니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래서 넌 샀니 did you buy? 그렇죠. 넌 샀니 did you buy 무엇을? her birthday present. 그렇죠. birthday. did you buy her birthday present? 좀 이따가 샀어. 나는 어디서 따갑다. 나는 빨간색 셔츠를 하나 샀다 할게요. 그니까, 나 빨간색 셔츠를 샀어. 그니까, did you buy her birthday present? 샀는데, 나는 빨간색 셔츠 한 벌을 샀어. 됐습니까? 오케이. So, 아까 했던 것들, how was the concert 대신 바꿔쓸 수 있는 표현들 얘기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how was the concert 대신 바꿔쓸 수 있는 표현? 얼마나 마음에 들었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How did you like the concert? 하면 되겠죠? How did you like the concert? 또는 너는 그 콘서트 즐겼니? 이래도 되겠죠? 어떻게 되겠다? 그냥 Did you enjoy the concert? 이러면 되겠죠? Did you enjoy the concert? How did you like the concert? How was the concert? 입력됐습니까? 오케이, 다음번에 물으면 대답할 수 있죠? How did you like the concert? 얼마나 넌 마음에 들었니? How did you like the concert? How was the concert? Did you enjoy the concert? 됐습니까? 또는 뭐 Was the concert good? 이래도 되겠죠? Was the concert fun? How, was the concert exciting? 이래도 되겠죠? 신났냐? 재밌었니? 이런 식으로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id you do last night? 그랬더니 뭐 했니? 그랬더니 그들은 쇼핑하러 갔었다. 그들은 쇼핑하러 갔었다? They
그렇지. They went shopping 하면 되겠죠. They went shopping. 자, 뭐 하러 가다가 뭐였습니까? 뭐 하러 가다가 go doing이었죠. go doing 하면 뭐뭐 하러. They went shopping, they went swimming, they went fishing 이런 식으로 go doing 뭐뭐 하러 가다. 근데 조심해야 될건 무슨 시제로 대답, 무슨 시제로 물었으니 과거 시제 물었으니까 대답도 무슨 시제? 과거 시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 did you buy her present, birthday present 했더니 어 그래 난 샀어. Yes, I did.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난 샀다. 그렇죠. I bought a 어떤 셔츠, red shirt.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조심할 건 bought를 써야 되는 거. buy의 3변변식 뭐였더라? buy, bought, bought. 학교에서 이제 사과 아직 안 나갔나? 이제 사과를 이제 시작을 사과하고 있나? 사과하고 있겠네. 이거 선생님 표 나눠줬잖아. 그렇지, 다 외웠지. 수행평가 했지. 동사 이렇게 불규칙이. 표안 나눠줬어? 곧 나눠주실 거야. 수행평, 이번 수행평가 뭐? 영어 수행평가는 뭐? 뭐 한대요? 스피킹 테스트? 문장 주고 영어로 말하기? 잘 준비하고 있어요? 평가, 수행평가 뭐? 뭐, 그럼, 수영표가 아직 뭐 할지 안 나왔어? 나오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자, yes, I did. I bought a red shirt.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대화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그래서 A가 뭐라 그래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그렇죠. 중요한 게 계속 나오죠.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뭐 했니라고 묻고 있네요. I went, 거기에 대한, I went to the movies, I will read comic books, I visited the art museum, I wrote the science report, I watched the tennis game on TV 중에서 이강이 생각하기에 몇 번이 못 들어갈 것 같아? 2번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렇죠. 이거는 뭐 말합니까? 이거는 뭐 말하기? 계획 말하기죠.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I will read comic. 나는 만화책을 읽을 것이다. 자, I will read comic book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준비됐습니까? 뭐라고 물으면 I will read comic books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말로 뭐라고 묻죠? 누구는 너는 무엇을 할 거신이라고 묻겠죠, 그쵸? 맞습니까? 너뭐할 거니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만화책을 읽을 거야, 이렇게 뭐. 맞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what, 넌할 거니? 그렇죠. What will you do?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뭐 여기다가 뭐 next weekend라든지, 그렇죠? This weekend라든지 미래를 나타내는 말을 붙이겠죠.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할 거냐? 이건 미래 시제죠. What will you do? Will you는 미래에 할 일을 묻는 거예요. What will you do? What will you do next weekend?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할 거야? I've already come up with 만화책일 건데. 나머지 애들은, 그러니까, did you do라고 물었죠? Did you do라고 물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I went to the movies, I visited the art museum, I wrote, I watched. 전부 다 과거에 한 일들을 대답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 ABC 중 대화가 바르게 되도록 자연스럽도록 배열한 것은? 일단 뭐, I went to Jeju Island. 제주도 갔다 그러네요. How was your vacation? 뭐 묻기죠, 이거. How was your vacation?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거좀 이따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Good. I went camping. 뭐 보입니까? I went camping. 뭐 보여요? Go doing 보이죠? Go doing with my dad. What did you do? 보이네요.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How was your vacation? 그렇죠. 방학 어땠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럼 방학 어땠니?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다? 그렇죠. I went to Jeju Island. 그렇죠. BA가 일단 답이겠네요. 그렇죠. BA. 난 제주도 갔다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래요? Good. 좋네. 그렇죠? I went camping. 나는 뭐 했, 아, 잠깐만. 그렇죠? 이게 아니네요. 아, 맞더니.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What did you do가 있잖아요. 그렇죠. What did you do가 있으니까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BC네요. BC. 그렇죠. How was your vacation? 방학 어땠니라고 물으니까 굿이죠. 굿 앞에 뭐가 생략됐네요. 그렇죠. 굿 앞에 뭐가 생략됐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 How was your vacation? 그랬더니 good. I went camping with my dad. 아빠랑 캠핑 갔었어. What did you do? 넌 뭐 했니? 좀 이따가 What did you do?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이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How was your vacation? 이라고 물었잖아요. 그렇죠? How was your vacation? 방학 어땠니? 그랬더니 방학 괜찮았어. 좋았어. 좋았던 이유가 그렇죠? 아빠랑 같이 캠핑 갔기 때문에 I went camping with my dad. 그러고 나서 넌 뭐 했니? 이러고 있죠? 넌 뭐 했니? 이건 넌 어때? 로 바꿨을 수 있겠죠, 이거? 그쵸? 그건 넌 어때? 이걸로 바꿨을 수 있잖아, 그치? 맞죠? 그게 있잖아, 그치? 맞지? 생각하지, 이거? What did you do?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쵸? 그랬더니 나는 뭐 했다? I went Jeju Island. 그래서 가만 봤더니 여기에 How was your vacation? 하고 How was your vacation? 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또 한 말은 뭐예요? 또 다른 말은 Good, I was camping with my dad. What did you do? 아니죠. How was your vacation? 이라고 말한 사람이 무슨 말도 했어? I went to Jeju Island.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은 사람이 한 말이죠. 그쵸? 방학 어땠는지 왜 물어본다? 방학 어땠는지 왜 물어본다? 지 어디 간 거 자랑하려고? 제주도 간 거 자랑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너 방학 어땠어? 난 제주도 갔는데,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가 제주도에 놀러 갔던 거 자랑하려고 너의 방학은 어땠니? 라고 묻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으로 돌아가서 How was your vacation?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네? 해도 돼, 봐. 해도 돼. What did you do? 해도 돼. 끝? 오케이, how was your vacation? 뭐 묻기? 평가 묻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아까 할 수 있다며? How did you like your vacation? How did you like your vacation? 또? 할 수 있다며? Did you enjoy your vacation? 이런 걸로 가능하겠죠. 그렇죠. 방학을 즐겼었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good 앞에 생겼던 걸? 그렇죠. 그래서 줄여서 뭐 it was 생각했죠. My vacation was good 생각했죠. My vacation was good. I went camping with my dad. 좋았던 이유는 아빠랑 같이 캠핑에 갔기 때문이고. What did you do?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잘 모르겠다. What did you do? 대신 쓸 수 있는 거? What did you do?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쵸? How about you? 쓸 수 있겠죠? 그쵸? How about you? 쓰면 되잖아. 그쵸? 넌 어땠는데? 그쵸? My vacation was good. I went camping with my dad. How about you? 그니까? 또는 여기 이 상황에서는 How was your vacation? 로 바꿔보면 되겠죠? 네 방학은 어땠는데? How was your vacation? 또는 뭐 What did you do? 뒤에 생각된 말이 What did you do in your vacation? 이 생각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In your vacation이 뭐예요? In your vacation. 너의 방학 때 이런 뜻이죠. What did you do in your vacation? I went to Jeju Island.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 과에 새롭게 등장한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한번 형광펜으로 표시해보면 How was your vacation? 그렇죠? 그랬더니 good I went camp go doing도 보이네요. went camping 그 다음에 what did you do 과거 시제인 I go가 아니죠. I went to 제주 islan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보자. went to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네요. 나 제주도에 갔었어 잖아 그치? 그쵸? 그러면 난 제주도를 뭐 했었다? 난 제주도를 뭐 했었다? 제주도를 뭐 했었다? 그렇죠.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니까 went to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I 그렇죠? visited 제주 아일랜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야, visit는 visit to 코리아야, visit 코리아야. visit 코리아니까 to까지도 얘가 다 빨아들일 수 있죠. I visited 제주 아일랜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이 과에 대한 준비였고요, 여기까지는. 지금부터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죠. 오케이. 안 그래도 메모리가 딸리는데 하나 더 열면 더 딸리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배웠냐 하면은 평가 묻기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뭐 했는지 묻기하고 뭐 이런 것들 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걸과 보이가 대화합니다. 걸이 뭐래요? 에이? How was your weekend? 그러죠. 그렇죠. How was weekend?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Very nice. Very nice 했다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냥 뭐 이렇게 뭐 How was your weekend? 이랬는데 Very nice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Very nice 했어. 그러면 Very nice 했던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죠. Very nice 했던 이유가 뭐다?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이랬는데 넌 뭐 했냐고 묻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What did you do, Katie? 그죠? What did you do? 그랬더니 Katie가 뭐 이제 걸의 이름 나옵니다. 걸의 이름은 뭐? KT죠. 걸의 이름은 KT. 그래서 KT가 뭐래 그래요? I went to a museum. 그렇죠. 재미없게 보냈겠네요. I went to a museum.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Which one did you go to? 이거죠. Which one did you go to? 그랬더니 KT가 뭐래요? I went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말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은 보이야, KT야? KT가 보이한테 어땠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주말 어땠니? 그랬더니 남자의 주말은 좋았다, 나빴다? 그렇죠. 좋았죠. 좋았던 이유. Why was his weekend good? Why was it good? 왜 좋았어요? 그렇죠. Went camping with his family. 그렇죠. 가족과 함께 캠핑 갔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KT는 그러면 지난 주말에 뭐 했대요? 지난 주말에 뭐 했대? 박물관 갔죠? 그렇죠. 박물관은 박물관인데 동네에 있는 박물관 갔어요? 아니죠. 그렇죠. 어디 갔대요? 그렇죠. 국립박물관 갔죠. 그렇죠. 어느 나라 국립박물관 갔대요? 그렇죠. 한국 국립박물관 갔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뭐 했고 남자아이는 주말에 뭐 했다? 가족과 캠핑 갔다. KT 주말에 뭐 했다? 국립박물관을 갔다. 오케이. 그러면 내용 파악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문법적인 거 물어볼게요. 뭐 뻔한 거 물어보죠. 첫 번째 물어볼 건 뭐? How was your weekend?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very nice가 보이는데요. very nice 내 앞에 생략된 말이 뭐냐? 그렇죠? very nice 앞에 생략된 말이 뭐냐?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What did you do, Katie? 어? 그 다음에 I went to a museum. 그 다음에 which one did you go? 에서는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이 one이 뭐 대신 왔냐 이 말이죠. 그렇죠? one이 뭐 대신 왔냐. 그 다음에 여기에 to가 있어야 되는 이유. to가 없으면 왜 틀린 문장이 되는지. 그러니까 which one did you go?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which one, 왜? which one did you go to?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Okay, I went to the National Museum. 자, went to를 한 단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됐습니까? I went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How was your weekend?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What did you do?
수업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그렇죠? How did you like your weekend? 바꿔 쓸 수 있겠죠? How did you like your weekend? 또는 뭐? 그렇죠? Did you enjoy your weekend? 또는 Was your weekend fun? 이래 되겠죠. 재밌었니? Was your weekend fun? Was your weekend exciting? Was your weekend interesting? How was your vacation? How was your weekend? How did you like your weekend? 평가 묻기죠. 어땠었는지. Okay, 그럼 아까 대답 못했으니까 Very nice. 앞에 생겼던 말. It. 그리고 It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거 할까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It was very nice. My weekend 대신 왔죠. My weekend was very n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very nice 대신에 very excited야, very exciting이야. Exciting. Exciting, excited. Exciting이겠어? Excited겠어? 그렇죠? Excite... 응? 뭐라고? Exciting이겠어? Excited겠어? 그렇죠? Exciting이겠죠? It was very exciting 해야죠. I, 만약에 여기에 I가 생겼다 그러면 I가 있다 그러면 I was very excited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my weekend 대신 생겼으니까 my weekend was very exciting. 자, 좋았던 이유는 I went camping. 자, 요거 비워놓고 많이 물어봅니다. 자, 요거 비워놓고 많이 물어봅니다. 이러면 요거를 봐야 되겠죠, 그쵸? 그쵸? 이거 좀, 이거 바로 있잖아. 수업하고 나서, 지금 수업하고 나서 바로 물어봐. 지금 익혀야 돼. 나 할 수 있지? My family, what did you do?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뒤에 생겼단 말은? 지난 주말에 란 말을 생각했으니까 너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너의 지난 주말에 In your weekend가 생각했죠. In your, what did you do in your weekend? 너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너의 주말에 In your weekend 됐습니까? I went to a museum. 난 박물관 갔어. 그 다음에 Which one did you go to? 그래서 one은 뭐 대신 왔어? 그렇죠. Which museum did you go to죠. 그렇죠? 그 다음 2는 왜 빼면 안 돼? 대답에 답이 있죠. 나는 갔다 할 때 그래요. I went to the National Museum이야. I went to the National Museum이야. 그쵸?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을 go가 가지고 싶으면 to가 필요하니까 to 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to를 빼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which one did you go to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ere did you go? 그렇죠. Where did you go? 그렇지. 또 Where did you go? 해야 되겠고 또 Which one did you Which one did you Which one did you visit 이래도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where did you go 해야 되겠고 which one did you visit 해야 되겠죠. 그러면 I went to National Museum of Korea. 그래서 went t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짜릿짜릿하죠. 그렇죠. went t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visited로 바꿔서도 되겠죠. I visite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금 했던 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걸과 보이가 대화를 하는데요. 그래서 걸이 뭐라 그래요? Hey. Was your weekend 이릅니까? Hey, how was your weekend? 이러죠. 그랬더니 보이가 뭐라 그래요? Very nice.
I went camping. 그렇죠. With my family. 이러죠. 그 다음에, What did you do? 케이리 이러죠. 그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과거에 한 일을 물을 때 뭐라 그런다? What did you do? 그니까. 뭐 했었니? 그니까. 그래서 뭐 하러 가다? Go doing이죠. 그래서 쇼핑 가다? Go shopping. 수영 가다? Go swimming.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go doing, 뭐뭐 하러 가다. 됐습니까? Hey,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How was your weekend?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Well, your weekend nice. Was your weekend nice? It was very nice. Okay. 됐습니까? Okay. 그랬더니, 뭔가 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I went to a museum. 그랬더니 Which one? Did you go to? Which one did you go to? 그랬더니 거리 I went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one은 뭐 대신 왔다? Which? Which museum 대신 맞죠? Which museum? 지금 보고 있는 거 뭐? 다음 시간에 칠 시험지 있습니까? Which museum did you go to? To를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Which museum이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는 뭐기 때문에 명사기 때문에 아, to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꼭 to를 안 쓰고 싶다면 Where did you go? 하든지 아니면 Which one did you visit? 하든지 to가 필요하면 visit을 쓰시는 거지. 됐습니까? go는 자동사, visit은 타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요거 발음 문제 출제 많이 나온다 했죠. 얘는 발음이 뭐다? national. 그래서 a의 발음이 뭐다? a죠, a. 하지만 얘는 nation. a의 발음이 뭐다? a다. 됐습니까? nation이 아니고 nation이라고.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그래, 남자는 뭐 했다 주말에? 남자는 주말에 뭐 했더라? 캠핑 갔죠. 누구랑 갔지? With his family. 그래서 여자는 뭐 했죠? 여자는 뭐 했죠? 아까 대답했죠. 여자는 뭐 했더라? 뭐지? 무슨 박물관? 그냥 아무거나 갔어? 어떤 국립박물관? National Museum. 미국 갔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대화. 마찬가지 뭐 과거에 한 일 묻고 또 과거에 어떤 것에 대한 평가를 묻고 있겠네요. 제일 먼저 보이가 뭐래요? Hi Amy,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래서 여자 이름은 뭐? 에이미죠. 그러니까 이름 에이.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G라고 나 쓰지 말고 에이미라고 써 쓰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 그러니까 에이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뭐 보이의 이름은 아직 안 나왔어. 보이가 Hi Amy,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랬더니 에이미가 뭐래요? Hi went to a baseball game with my father. 그렇죠. 아빠랑 같이 야구 시합 가는 모양이네요. 그랬더니 이름 모를 남자애가 뭐래요? Sounds exciting. 그 다음 뭐래요? Did your team win? 그렇죠. Did your team win? 그랬더니 거리 Yes, I had a great time. 됐습니까? 자, 일단 내용 파. 그래서 보이는 남자애는 어제 뭐 했어요? 남자애는 어제 뭐 했어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문구만 있죠. 그러니까 여자인 이름이 뭔데? 에이미인데 지난주에 야구 보러 갔죠. 그렇죠? 지난주에 야구 보러 갔죠. 맞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야구 보러 갔죠. 맞습니까? 아니야? 누가 틀렸는데? 그렇죠. 어제 네? 야구 하러 갔습니까? 야구하러 갔습니다. 지난주에 야구하러 갔군요. 네, 어제. 어제 야구하러 갔죠. 그쵸? 어제 야구하러 갔죠. 그쵸? 어제 야구 보러 갔죠. 야구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는데? 어? 야구하러 갔어? 야구 보러 갔어? 모르죠. 야구하러 갔을 수도 있고, 보러 갔을 수도 있고, 여기는 안 나오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근데 내용만 봤을 때 하러 간건 아닌 것 같고 보러 간것 같아. 그런 다음에 뭐 재밌 부러워하네요. 남자애는 부러워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Sound exciting. 그쵸? 그다음에 에이미의 팀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고요. 그다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did you do죠? What did you do? 내용은 잘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문법적인 거는 뭐 이거는 많이 나왔지만 뭐 중요한 거죠. What did you do죠? What do you do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어제 뭐 했는지 그러니까. I went to a baseball game with my father. 뭐 이런 것들 전치사 비워놓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야구 시합 갔다. I went to a baseball game with my father. 그 다음에 sounds exciting은 왜 밑줄 꺼져 있겠습니까? 문법적인 내용이 있죠, 여기에. 그렇죠. 무슨 동사? 그렇죠. 감각 동사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온다는 거. 그렇습니다. Sounds exciting. Sounds exciting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뭐냐면 sounds 앞에 뭐가 생략됐는데 그게 뭔지 있습니까? 그다음에 did your team win? Did your team win? 오케이. 그다음에 yes 뒤에 생략된 말 있습니까? yes 뒤에 생략된 말 있습니까? 다 보이죠? yes 뒤에 생략된 말 그렇죠? your team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있습니까? I had a great time. I have a great time 하면 안 되는 이유 좀 얘기해서 I have a great time 하면 안 되는 이유. 오케이. 그래서 질문 들어갔어. Sounds exciting. 이 앞에 뭐가 생겼었죠? It sounds exciting. It은 뭐 대신 왔죠? 우리말로. 그 It은 뭐 대신 온 거죠? 우리말로 뭐 대신 왔죠? 아빠랑 같이 야구 시합 보러 가는 것 대신 왔죠. 그렇죠? 그걸 영어로 하면 Went to a baseball game with my father. Went to a baseball game 맞아? 아빠랑 같이 그러면 그걸 여기다 넣으면 아빠랑 같이 야구 시합 갔었다는 재밌게 들린단데. 내가 필요한 건 갔었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가는 것인데. 네. 뭐죠? Go to. 아 가다. 갔었다를 가다로 바꾸면 된다. 그럼 생각될 말이 뭐다? 생각될 말은 is인데 is는 뭐 대신 왔다? 아빠랑 같이 야구 시합 보러 가는 것은 뭐 어떻게 들린다? 신나게 들린다. 뭐다? 모르겠다. 오케이. 아빠랑 같이 야구 시합 보러 가다. Go to a baseball game with my father죠. 그래서 는것 바꾸면 뭐예요? Going to a baseball game with your father가 생략됐죠. 그렇죠? 아빠랑 여기에 생략된 말은 is이나 that인데 그 is이나 that은 뭐 대신 왔다? Going to a baseball game with your father. 아빠랑 같이 야구 시합 보러 가는 것. Going이나 또는 to go로 바꾸면 되겠죠. 무슨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여기 생략된 말은 is이나 that인데 그 is나 that은 뭐 해봤다? 너네 아빠랑 같이 야구 보러 가, 야구 시합장에 가는 것이니까 going to a baseball game with your father. 그런 to go to a baseball game with your father가 생겼었다. 이해됩니까? 됐어요? 오케이. Did your team win? 그 팀, 만만 기록을 보니까 yes 뒤에 생겼던 말, yes, 아, 이거 안, 이거 괜찮아. yes 뒤에 생겼던 말, Yes, I did. yes, I did. yes 뒤에 생겼던 말, 예스 뒤에 생겼던 말. 자, 니네 팀 win, 니네 팀이 이겼냐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럼 예스란 말은 그래, 누가 뭐 했다? 우리 팀이 이겼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your team 안만 길어봤자 이시잖아. 그러면 그래, 그게 그랬어. 예스. It is the, wow. Was the, yes, it did요. 그쵸? Yes, it did. Yes, my team did. Yes, my team. 그럼 did는 대동사니까. 그쵸? did는 대동사니까 뭐 대신 왔어? did는 대동사니까 뭐 대신 왔죠?
아, 모든 시 왔죠. 모든 시 왔죠. Did your team win? 니네 팀이 이겼니? 이랬죠. 그렇죠. 그럼 yes, it did. 그럼 did는 뭐 대신 왔어? Yes, it won the game. won 대신 왔죠. did라며. 근데 뭐 win이야? did는 과거형인데 won, win 대신 오겠냐? won 대신 와야지. 네? 그치? Yes, it did. Yes, our team did. Yes, our team won. Yes, our team won the game. Yes, our team won the game. Yes, my team won the game. I had a grea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화합니다. 여기죠. 그래서 남자애가 뭐래요? 남자애가 Hi,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렇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랬더니 뭐래요? I went to a baseball game with my father. 그랬더니 Sounds exciting. Did your team win? 그랬더니 Yes, I had a great Yes, I had a great time. 그러니까 자, 여기 두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I went with my father. Did you win? Yes, I had a great time. 뭐 이랬습니다. 이거는 시험지니까 있으면 안 되고. 두의 다양한 의미. 그래서 두의 첫 번째 의미는 뭐 어떤 뜻을 갖고 있다? 두의 첫 번째 의미는 뭐? 하다. 그렇습니다. I do homework. 이런 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럴 때 뭐라고 한다? 본동사라고 합니다. 뭐라. 그러니까 do repair. 수리하다. do homework. 숙제하다. do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일을 하다. do research on chemistry. 연구를 하다. 뭐? 뭐 자꾸 나타나나요? 여기는 없고요. 네, 하다라는 뜻.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일이? I have nothing to do. 나는 할 일이 없다. 있고, 그 다음에 부의 두 번째 뜻 뭐? 대명사 말고 뭐? 대동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반복을 표현한 말이죠. 그래서 if you want to see her, do it now. If you want to see her, do it now. 만약 네가 그녀를 만나고 싶다면, do it now. do는 뭐 대신 할것 같아? do is 뭐 대신 할 것 같아? 그러면 영어로 want to see. see her 대신 맞죠? 그렇죠. if you want to see her. Now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 그러니까 He was asked to leave the room, but he refused to do so. 이런 내용. He was asked. 그는 요청을 받았답니다. 뭐할 것을? To leave the room. 방을 보이보이 하는 것을. 방금 나가라는 요청을 받았답니다. But he refused. 그는 뭐 했다? 거절했대요. To do so. 뭐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Do so는 뭐 했나요? 그쵸. leave the room 대신 왔죠. 그쵸? 뭐 대신 오는 대동사. 얘는 하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나왔던 걸 대신하는 뜻.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what can I do? 이거는 하다란 말, 하다. 얘는 본동사. 얘는 뭐? 대동사. 앞에 나오는 거 대신하는 거. 그 다음에, 조동사 1번. 뭐? 부정조동사. 뭐부터 혼자 쓰기가 아니고 무슨 동사 사용될 때 일반 동사의 부정문 할때 He doesn't need me. 그러니까 doesn't는 뜻은 없습니다. 다만 이거 하면서 뭐안 먹는다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얘가 하다가 아니란 말이야. 하다가 아니고 얘는 이렇게 해서 뭐다? 먹지 않는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부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뜻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합쳐서 먹는다는데 이렇게 합쳐서 안 먹는다 됐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가. He didn't go there. 그러니까 이거는 그는 거기에 갔었다는 거죠. 그는 거기에 갔었다. He went there. 그렇죠. He went there. 남놈은 뭐가 된다? Didn't 뭐가 된다. 됐습니다. 그리고 부정 조동사 don't go, don't be afraid. 그 다음에 조동사 두 번째 뭐? 의문 조동사. 너는 좋아한다 뭐야? 넌 좋아한다. 넌 좋아한다. You like죠? 근데 넌 좋아하니는 뭐죠? Do you like? 그쵸. 그녀는 좋아한다. She likes죠? 그녀는 좋아하니는 Does she like? 됩니다. 의문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뭐냐? 그럼 얘는 아직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까지 배웠냐 하면은 두의 하다란 두 homework 할 때 두 하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왔는 뭐뭐 한다란 말을 또 쓰기 귀찮아 쓰는 대동사 그 다음에 난 넣고 싶어서 쓰는 부정대동사 그 다음에 묻고 싶어서 쓰는 의문대동사 오케이 또 하려고 그랬더니 아직 시간이 없네요 Listen and speak to 2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미리 보면요 그렇죠. 평가 묻기가 주로 나오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Listen and speak to me.